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수립한 학생 인권 종합 계획의 내용상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생 인권 종합 계획은 2012년 주민 발의를 통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 조례 제44조에 근거하여 교육감이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는 계획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었던 제1기 종합계획에 이어서 현재는 2021년에 수립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수립된 경과를 살펴보면 학생인권, 인권친화적 교육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에 걸맞지 않은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46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거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한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2021년 1월 2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개최한 토론회는 해당 종합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패널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종합계획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계획 수립에만 급급한 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문제가 될 사안이 더욱 많습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시행으로 학생들의 권리에 대한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복잡다단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의 인권도 존중받아 마땅하나 교사의 지위와 교권이 바닥을 찍은 교육 현장은 교육 환경과 학습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교사들의 입장만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제1기 종합계획과 달리 제2기 종합계획에서는 소수자 학생 중 하나로 성소수자 학생을 명시하여 성정체성이 확립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자칫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성별 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소수자를 직접적으로 명시한 제2기 종합계획이 교내 학생들의 대립과 분열을 만드는 유인이 될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오히려 본 의원은 현재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탈북 학생과 탈북 청소년 그리고 경제생 지능 아동 청소년을 소수자 학생의 유형으로 다루어 견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위해 전인적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현안에 관한 논쟁과 토론을 활성화하겠다는 부분도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기본법상 명시된 교육의 중립성은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지 않도록 교육의 기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중립성이 철저히 지켜져야 할 교실이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질된다면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입니다. 조희영 교육감님,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의 한계와 개선 명령을 전면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당사자를 비롯해 학부모, 교사 등 다방면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공청회를 통해 종합계획 내용에 대한 반대 의견도 논의의 장에 적극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과 교사 간 단절, 불통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인권 기반의 교육 환경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선언적 의미의 종합계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교육 여건에 도움이 될 만한 종합계획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